저는 인천에서 왔고요. 34살입니다. 이름은 유상혁이고요.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아침을 거르는 일도 많았고요. 그런 것들이 살을 이제 찌게 만들더라고요. 율무, 지금 오늘 가져온 율무랑 그리고 과일, 그리고 야채 위주의 식단들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오늘의 메뉴는 율무 프레이크 그리고 아보카도 쉐이크입니다. 먼저 아보카도 쉐이크. 아보카도를 잘게 자르고 플레인 요거트와 꿀을 조금 넣어서 믹서로 갈아준다. 다음은 율무 프레이크. 볶은 율무를 그릇에 담고 말린 과일과 견과류를 얹은 다음 우유를 부어서 먹는다. 같이 올려서? 그렇죠. 네. 율무라는 식자재도 사실 좀 되게 생소한 건데 막상 먹었을 때 맛이나 향이나 식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프레이크나 어떤 일반적인 시중에 나오는 상품하고 충분히 대체해도 떨어지지 않는 식감과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영양학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요 한 끼를 완벽하게 구성을 한다면은 이제 채소가 이제 전혀 빠져 있는 것이 약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KBS